아, 요즘 비도 오고 습하고 꿉꿉하고 불쾌지수가 매우 치솟는데 여러분들을 제가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짜란! 제가 써보고 너무 좋았던 쿨링템들 추천을 해드리려고 몇 가지 가지고 나왔고요. 아주 신박한 꿀템들도 몇 개 사봤으니까 같이 뜯어볼까요? 슝슝! 첫 번째 스킨케어 빠밤 오어스 비건 민들레 진정 토너 패드 정가 24,000원 160ml 60매. 우선 이 민들레 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요즘 맨날 쓰는 아이템이거든요. 안에 보시면은 엄청 심플하게 중간 캡과 집게가 있었지만은 제가 날려버렸습니다. 너무 번거로워가지고 일단 날려버렸고요. 되게 순해요. 엄청 순하고 비건 제품이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밍숭맹숭 순둥한 매력이 이 아이의 무매력인 듯한 것이 이 아이의 매력이거든요. 살짝 얹어둔 다음에 메이크업하면은 열감이 낮춰지다 보니까 메이크업 정말 잘 먹고 피부가 되게 가벼운 느낌? 그래서 가끔 피부가 막 뒤집어졌을 때 썼어도 정말 자극 하나도 없었고 너무너무 순한 민감성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인데 얘 유일한 단점은 사실 여기 절취선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잘못 잘렸나 봐. 이렇게 뜯으면은 엥! 이렇게 이게 뭐야? 이렇게 뜯어져요. 엥! 띵! 띵! 그래서 이 절취선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근데 제가 패드를 사실 하나 더 가지고 왔거든요. 셀퓨전시의 쿨링 패드. 얘는 이름부터 그냥 쿨링이야. 저는 오어스 패드가 훨씬 좋고 잘 맞았는데 나는 아예 패드팩처럼 제형을 싹 머금은 그런 패드가 더 잘 맞다 하시는 분들께 이거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오긴 했거든요. 얘가 더 쿨링감이 있다 보니까 자극적인 느낌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완전 초민감성이신 분들은 오어스 패드를 훨씬 추천드리긴 하는데 빡! 얼굴에 냉장고 좀 갖다 줘! 하시는 분들은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메이크업 전에 사용을 하신다면 여러분 아주 시원한 여름맞이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짜라란! 이거는 비슷한 셀퓨전시의 쿨링 마스크예요. 아까 패드팩은 너무 작고 얼굴 전체로 쓰기에는 패드를 한 세네 장을 써야 된다 확실한 걸 줘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 아이까지 같이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메이크업 전에는 빨리빨리 급속으로 착 낮춰야 되니까 패드를 이용하는 편인데 저녁에는 요거 붙여놓고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 센다 극락. 샤넬 글래셜 바이옴 노세범 쿠션 10g 정가 24,000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나 아주 조그만 귀요미 바로 기름종이 쿠션입니다. 우리 지성, 유전공 여러분들 여기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월 말부터 난리 났어. 터졌어. 그래서 올 여름 정말 비상사태예요. 유난히 기름이 많이 터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안을 열잖아요? 띠용? 띠용? 어? 안 들었어요! 넣으시는 걸 까먹으신 것 같아요. 아 그게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노세범 로션을 넣어놓은 느낌. 발릴 땐 되게 촉촉한데 싹 흡수되고 나면은 얘가 정말 뽀송해지거든요. 그리고 바르는 동안 진짜 시원해요. 제가 잠깐 손등에 조금 발랐는데도 손등이 지금 되게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쿨링감 때문에 열감을 싹 낮춰주면서 기름을 싹 잡아주기 때문에 저녁에 기름 터지는 양이 확 줄어요. 촉촉하게 수분 케어를 해주면서 마무리가 뽀송해지다 보니까 훨씬 덜 건조해요. 얼굴 당김이 없거든요. 다만 얘를 메이크업하고 쓰면 퍼프가 지저분해지는 게 되게 신경이 쓰여요. 큰바닥만한 게 24,000원 만만치 않거든요.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게 단점이긴 해요. 근데 효과는 정말 짱짱하다. 다음 신박템은요 스킨푸드 푸드 마스크 120g 정가 15,000원 킹푸드에서 나온 마스크인데 민트 초코예요. 근데 민트 초코가 한정이어가지고 인지 안 나오고 페어민트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항의를 해보고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민트 초코 진짜 너무 좋거든요. 얘보다 시원한 걸 제가 써본 적이 없어요. 한번 써보고 밀라봐봐 이거 왜 한정템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민트 초코 그 잡채 반민초단 여러분 진정해. 와와와와 아니 그런 걸 이제 하다 너는 얼굴에 바르냐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한번 발라봐야 돼. 향은 정말 근데 치약 냄새가 나긴 해요. 얼굴에 싹 바르잖아요? 약간 이거 맞나? 나도 민초단이긴 하지만 의심스러워. 내가 좀 치약을 이렇게 덕지덕지 이거 맞나 싶거든요? 잠시 기다립니다. 잠시 대기. 타임. 그러면서 찬물로 세온하잖아요? 어머! 너무 시원하고 그 꿉꿉하던 그 여름은 다 온데간데 없어. 갑자기 겨울이 싹 얼굴 열감을 싹 잡아줘가지고 얼굴이 정말 뽀송뽀송 뽀얗게 올라와요. 이게 왜 한정이냐고. 이거 왜 안 내주세요 선생님들. 이거 진짜 너무 미쳤어요. 페어민트랑 민트초코는 엄연히 다른 것. 이거 민트초코 제발 일어나주세요. 우리 민초단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다음! 샥토브로너스 바디워시. 이건 진짜 너무너무 유명하고 올리면 후기가 쌓일 대로 쌓인 아이템이긴 한데 그 중에서 페퍼민트! 여러분들 이것은 반드시 여름에 써보셔야 되는 아이입니다. 이거는요 특히 특정 부위가 굉장히 좀 아플 수 있는 엉덩이가 Oops! Oops! My 전고스! 정말 시원해요! 내 전고가 뭔가 잘못되나? 아!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는 바디워시긴 한데 그만큼 시원합니다. 초봄부터 늦가을까지도 완전 차가운 냉수로 샤워를 하는 편이에요. 그 찬물 샤워를 하는데 페퍼민트를 쓴다? 와! 다만 큰 단점은 굉장히 묽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용 펌프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썼을 경우에는 다 쏟아서 엎어질 정도로 굉장히 묽거든요. 그래서 소량으로 거품이 잘 난다는 장점에 대비해서 이렇게 낭비를 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어서 쓰실 때 잘 양 조절을 해서 쓰시면 훨씬 잘 쓰실 수 있고 생각보다 꽤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짜란! 휴대용 바디 꿀템 조합! 이것은 이름하여 곁단팩트! 소내추럴이 사실 픽서 맛집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팩트를 냈어. 그럼 저는 처음에 팩트가 그냥 얼굴 팩트인가 했더니 어머 세상에 이거 겨드랑이에 바르는 거거든요? 안에 이렇게 후루킹 퍼프가 들어있고 원래는 중간 캡이 있었는데 제가 캡을 갖다 버려버렸습니다. 특히 제가 이거 강추하고 싶었던 게 달콤한 복숭아 향. 하루에 한 두 번 정도만 발라도 충분히 땀 잘 안 나고 향 지속력이 오래 가더라고요. 은은한 살냄새. 나의 겨드랑이는 복숭아 냄새가 나? 또 여기가 또 열이 오르면 간지럽기도 하잖아요. 평소에 두피 토너를 굉장히 애용하는 편이긴 한데 특히 여름엔 열기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열기를 낮춰줄 수 있는 이 아이의 별칭이 일명 뿌리는 에어컨으로 되어 있거든요. 뿌리는 에어컨 킹정입니다. 너무 시원해! 톡톡톡톡톡 해주기만 하면 두피에 열이 오른다는 거는 탈모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뭐 사실 탈모 방지템 이런 거는 아니지만 쿨링 아이템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은은한 플로럴 머스크 향이 나요. 그래서 우리 또 중요하잖아요. 정수리 냄새 같이 일석이조로 잡아줄 수 있다. 특히 저는 이거 원뿌런 행사할 때 꼭 쟁여두는 아이템이거든요. 둘 중에 이 슈퍼쿨링 파우더 시트를 조금 더 좋아하긴 합니다. 얘네가 차이가 살짝 있어요. 이 냉감 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썼을 때 알콜 냄새가 더 먼저 나요. 그래서 처음에 딱 했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날아가서 더 빨리 보송보송 산뜻해진 느낌이 얘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알코올 냄새보다는 이 보송보송한 파우더리 냄새가 더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향의 지속력은 좋긴 하지만 이게 가끔씩 맡을 때 약간 텁텁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름에는. 근데 둘 다 비슷비슷하고 굉장히 시원하고 그냥 피부를 닦아내고 가만히 있으면은 더 찝찝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선풍기 바람이나 부채질을 해주면 훨씬 시원하면서 빨리 날아가고 더 빨리 뽀송뽀송 개운한 느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막 땀이 나는 그 습한 환경에서 쓰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약간의 인위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조금 더 좋다! 여기까지는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좋아하는 추천템들이었고 제가 쿠팡에서 또 몇 가지 사봤거든요?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궁금했습니다. 급속 냉각 선풍기 두 종입니다. 아니 뭐 이 정도면 거의 뭐 같은 집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일부러 살짝 다른 디자인으로 구매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에디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치대가 있고 여기가 조금 더 커가지고 뭐 사무실이나 이런 데다가 두고 쓰기 좋을 만한 느낌인 것 같고 요 히아데스? 히아데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고리가 달려있어가지고 뭐 가방이나 이런 데 걸고 다니기 좋은 조금 더 펜 부분이 작아서 휴대하기에 적합한 느낌?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작동법이 쉽고요. 그냥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3단계로 조절을 할 수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얼음 무늬가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 냉각 기능이 켜지는데 저는 이게 바람 자체가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풀었는데 똑같은 거예요. 뭐야, 선풍기 그냥 똑같은데 이 냉각 기능 켰더니 요 부분이 시원해져요. 엄청 쿨링감이 느껴지면서 그 우리 냉장고에 넣어놓은 그 쿨링 마사저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런 데 갖다 댔더니 어머 세상에 너무 시원하네. 그래서 아
바람 자체가 역시 에어컨을 기대한 것은 내가 3만 원에 너무 많은 걸 기대했다. 근데 갖고 다니면서 약간 목 뒤 이런 데다가 하기에는 시원해서 좋을 것 같아요. 요 작은 것도 한번 해볼게요. 요 조그마한 녀석 같은 경우에는 1, 2, 3단계까지 조절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1, 2단계까지는 그냥 바람만 나오고 3단계를 했을 때 요 냉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바람이 굉장히 약합니다. 미풍 수준으로 불어와요. 얘는 확실히 야가다. 이렇게 휴대하기 쉽게 생겼더니만 바람이 굉장히 야가다. 어떤 느낌인지 이제 알았다. 급속 냉각 선풍기는 바람이 시원한 것이 아니고 요 가운데 부분이 시원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해서 구매를 해본 모니터 위에다가 거는 선풍기라고 합니다. 일단 뜯어볼까요? 오, 선풍기가 무슨 에어컨같이 생겼다. 오, 일단은 디자인이 굉장히 좀 멋있어요. 이렇게 세워서도 쓸 수 있고, 아, 요렇게 이런 느낌. 컴퓨터가 이거면은 요렇게 거치를 해놨더라고요. 책상 위에 이렇게 거치를 했다고 했을 때 요게 튕겨져서 요 앞부분이 엄청 시원하네요. 오, 느낌 있네. 귀엽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무더위에 여러분들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는 몇 가지 아이템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여기서 여러분들 정말 아주 시원한 꿀템들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